긴급 속보. 바이든 정부 KF-21 미국에 넘겨라. KF-21 극한의 효율. 역시 대한민국. 결국 카푸어된 미국. KF-21 눈독 들여. 세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AUSA 2023이 열린 10월 9일.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 앞. 최강 군사력의 미국 육군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AUSA는 방산업계에선 IT 가전 전시회 CES와 같은 위상으로 통한다. 연간 1000조 원대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전세계 80여국, 650여 방산기업에서 온 관계자 3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방산기업들이 숨겨온 비장의 신형무기를 일제히 선보이는 충성없는 전쟁터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다 개회 직전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례 없는 관심이 쏟아졌다. 6.25 전쟁 당시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고 이후에도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원조 장비에 의존했던 한국은 이날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에까지 무기를 팔기 위해 행사장 중앙에 230m의 약 70평 규모 부스를 차렸다. 이 부스에 많은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이 쉴 새 없이 찾았다. K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2022년 시에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6대 방산 수출국, 자유진영으로 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다음인 4위를 목표로 한다. 무역 순위보다 앞서는 수치다. 한국 방산은 작년 역대 최대인 173억 달러, 약 22조 6,800억 원 수출을 기록했고, 현재 수주 잔고는 100조 원에 달한다. 핵무장한 120만 북한군과 맞서야 하는 특수한 안보 환경 영향으로 K방산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급성장했다. 지상군 무기인 장갑차 전차 화포는 국내 독자 개발과 생산 가능 수준을 넘어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도약했다. 항공 분야는 1970년대부터 전투기 헬기 기술 이전 생산을 바탕으로 이제는 고등훈련기 T-50,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차세대 전투기 KF-X까지 기술이 올라왔다. 함정 분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자체 건조가 가능하고 전투 성능을 좌우하는 전투체계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AUSA 2023 전시장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는 전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해 21세기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K9 자주포와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장착한 K56 탄약 운반차 등 최첨단 자주포 패키지가 전시됐다. 미군 관계자들은 한화 부스를 찾아 K56이 미국 자주포와 어떻게 호환이 가능한 것인지, 기존 무기체계 대비 투입 인원을 어떻게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글로벌 선두권인 미국 한방산 기업 직원은 한화 부스를 찾아 본인 경력을 소개하고 이직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한화 관계자는 2017년 첫 AUSA에 참가했을 때는 과연 낮은 인지도의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체계를 방산 강대국에 수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면서 올해 전차 명가 독일을 제치고 호주 수출을 따냈고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은 무기를 방산 최선 진국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로 시장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존 켈리 한화 디펜스 USA 법인장은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막성인 커밍 오브 에이지 이된 단계라고 했다. K방산은 중소중견 방산기업까지 확대됐다. 무인기 함정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도료, 페인트를 개발한 ETL은 이번 AUSA 행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 육군 연구기관, 미 방산기업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품목도 과거 항공, KT-1 훈련기, 함정, 군수 지원함, 탄약류를 넘어 유도 무기, 천공이, 기동, 장갑차, 창정비까지 다양해졌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은 원자력 발전처럼 한번 사업을 따내기만 하면 후속 모델 수주를 수십 년 이어갈 수 있고 기계 전자 항공통신 등 주변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2. 드론 작전 사령부가 해야 할 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 5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비롯해 김포 파주 강화 등 수도권에 침범. 유유히 정찰활동을 한 후 되돌아간 우리군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 능력 실패 사례가 있었다. 북한의 다양한 공중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의 작전적 유용성이 명확히 입증되며 드론이 전장을 주도하는 핵심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병역자원 급감과 첨단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국방환경 변화와 향후 미래전에서 인명피해 및 전력 손실 최소화. 다형역전에서 하이브리드전으로 전쟁의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과 맞물려 무인 무기체계 적용 확대.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안보환경 급변에 적응하기 위한 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드론을 주작전전력으로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9월 1일 우리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창설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적용돼 개발된 드론을 주작전수단으로 적드론, 무인기,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WMD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한 억제 방어 공격작전과 다양한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을 수행하며 추후 도입될 드론의 신속한 전력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맡게 된다. 지난 6월 27일 제정 공표된 드론작전사령부령이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된 드론작전사의 전투 임무 수행 공간은 지상, 해상, 공중 등 6개 공군 해병대의 작전 요소와 관련된 제반 영역을 포함하고 합참의장의 지휘 감독 체제 하에 작전 임무 수행 개념, 부대 구조 및 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휘 통제를 위한 지휘 참모 조직과 드론 전력을 운용하는 이하 작전부대 지원부대로 편성된 드론 작전사는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드론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첨단 전력의 급속한 기술적 진화 속도를 고려한 획득 절차를 적용해 다임무 다종의 드론 전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로 양적 경쟁 지속이 불가능함에 따라 핵미사일, 사이버전,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군사정찰위성 미보유 등 자체 감시 정찰 자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찰용 드론과 치명적 살상 능력을 보유한 자폭형 드론 등 2에서 8m급 드론 1000여 대, 자폭형 100여 대 추정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드론 개발 전략을 지속하고 공세적 전략과 전술을 고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북한의 드론 공격을 경멸하기 위한 우리의 효과적인 방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적 군집 드론의 동시다발적 침투도발 공격 테러에 대한 통합대응체계 구축과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연합 드론대응훈련, 민관군 통합 드론 대응 훈련의 정례적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군 드론 대응 작전과 공세적인 드론 공격 작전 수행을 위한 합동 드론 작전 교범과 합동 대드론 작전 교범 등 합동 연합 드론 작전 수행 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교리와 작전 운용 교범 작성이 필요하다. 셋째, 전시 북한 핵 미사일, 장사정포 공격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드론 공격 형태의 복합전 도발 양상을 예측한 대응작전 수립과 드론 공격 방어작전 개념의 합참 작전계획 반영 조치가 기묘하다. 넷째, 군 드론 체계 운용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민수용 드론의 전시 운용 및 민간 드론 전문가 동원을 위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과 민간 드론 전문가의 군 활용을 위한 병역복무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테니스 공 크기의 소형 드론에 대한 전방위 탐지 식별에 최적화된 저고도 드론 탐지 체계 구축과 동시에 식별된 드론 항적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 대응 작전이 가능하도록 우크라이나의 델타 체계와 유사한 지휘 통제 상황 인식 체계 구축이 기묘하다. 여섯째, 식별된 북한군 드론에 대한 효과적 타격 경멸을 위해 도심 밀집 지역 피해 가능성을 감안한 드론 신호 교란기, 드론 스푸핑,
스푸핑, 가짜 신호 발신으로 착륙 이동 유도, 드론 총과 포획용 그물, 고출력 마이크로파 지압 무기, 전자기 펄스, EMP, 장비 등 비파괴 무기체계 도입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 7째, 미래전에 대비해 각 군에서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독자적 전력발전 추진과 관련해 유사 업무 통제나 각 군 고유 작전 영역 침범 등 옥상옥의 불필요한 지휘체계가 구축되지 않도록 확실히 업무를 분장하고 합참 차원에서 전략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미래전은 지상 해상 공중 영역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이 추가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의한 드론 체계의 소형화 자동화 편제 무기화는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전, 우주전, 사이버전, 심리전, 인지전, 비물리전, 특수전 등 다층적인 복합전으로 전개돼 미래전에 대비, 드론 작전사가 예리한 칼날과 같은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해본다.